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사실 지금이 에너지가 제일 뿜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넌캐시 어워드 여행을 다녀왔죠. 또 캐시를 엄청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상하게 이번 여행은 그 어떤 미팅보다 그 어떤 큰 펑션보다 저한테 비즈니스적으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다시 한번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늘 저는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더 조금 더 농도가 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돌이켜봤죠. 근데 제가 FC까지는 사실은 정말 착실하게 탱커화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CA까지 좀 슬렁슬렁 쓰다가 FCA가 된 다음에 좀 건방을 떨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탱커화를 쓰지 않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번에 그 여행을 다녀오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탑리더로서 어떤 판단을 해야 가장 현명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한 2년 막 쑥대밭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서도 성장한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그 다시 이제 돌아오면 옛날 같은 오프라인으로 완전히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는 그냥 시대의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온라인은 만족되지 못하면서 오프라인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여행 가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내가 부여잡을 게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 결국 탱커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습관을 들여야 될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책에서 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목표죠. 목표가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성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나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죠. 선택을 하려면 집중을 하려면 그 외의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버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변 정리예요. 내가 이 사업에 몰입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 소모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감정 소모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는 게 너무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뭐냐면 24시간 루틴을 챙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루틴을 챙기라는 게 바로 탱커하죠. 아메이의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성공의 방식, 아메이의 성공 방식 탱커하죠. 사실은 이 탱커하라는 게 솔직히 그게 뭐야? 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 설명을 이제 마치고 나면 정말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갑자기 탁 막히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말씀하세요. 아메이는 다 방법이 있어. 그건 아메이식 방법인데 다 방법이 있어. 그게 탱커화죠. 그래서 정말로 아메이의 성공 방식 탱커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고 사업을 하시면 훨씬 심플하실 거예요. 사실은 심플해지면 파워풀해져요. 심플해지면 파워풀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심플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 가지를 컴팩트하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건 정말 너무 많이 보시는 열 가지죠. 근데 여기서 사실 미팅 참석, 책 읽기, 음원 듣기, 제품 애용은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갖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거고 실질적으로 액션은 소비자 관리와 사업 설명이에요.
그리고 저 소비자 관리와 사업 설명 저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 백업으로 내지는 앞에 계획으로 목표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선행으로 신뢰를 쌓고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정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체력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컴을 하는 거잖아요. 이 열 가지를 하면 성공한대요. 여러분 진짜 그걸 믿으세요? 그 진짜 믿으셔야 돼. 정말 그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열 가지를 하면 성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은경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나서 그때는 이제 에이코아였죠. 에이코아만 하면 정말 성공하냐? 책임질 수 있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때만 해도 제가 핀이 낮았었잖아요. 좀 걱정했어요. 그것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속으로 있었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진짜 그거를 3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1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양보다 더 많이 하면 더 빠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완전 공식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텐코아로 많은 선배들이 이것만 하면 아메이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왜 이게 성공을 이끌까를 보면은 이게 나의 하루를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루를 복귀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내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하고 그냥 다 쓰러지고 그냥 다 없어질 나의 시간들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 하루하루를 내가 그냥 살아치워버렸던 거를 그 요소를 나의 인생 앞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매일매일을 내 앞으로의 미래의 밑거름으로 쓰는 사람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치워버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매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진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바꾸는 도구가 텐코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텐코아가 복제되어서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 자유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텐코아를 처음에 들었을 때 에이코아를 처음에 들었을 때 자유로 가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그 의미를 알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것만이 정말 우리한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1번 미팅 참석은 뭘까요? 사업의 시작이죠. 아메이를 만나는 거예요. 아메이를 만나는 건데 그 미팅 그 얘기가 있죠. 노 미팅 노다야. 미팅을 안 나오고서는 절대로 어떤 핀도 어떤 성취도 어떤 성공도 어떤 성장도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시스템에 사실 미팅이라는 건 시스템의 실체죠. 우리가 시스템 하는데 도대체 뭐가 시스템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팅이죠. 그래서 미팅이 없으면 이게 복제가 안 되면서 큰 사업이 불가하게 되는데 그 미팅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복제의 틀이 되죠. 거기서 다 배우고 복제의 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미팅은 창업자님이 말씀하신 그 파트너십의 끝판왕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여러분 아메한테 너무 자신 있으세요? 다 자신 없잖아요.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미팅에서 누구는 유튜브를 잘하고 누구는 아티를 잘하고 누군 사업 설명을 잘하고 누가 이번 달에는 누가 동기부여 시켜주고 누가 정말 희망이 돼주고 이것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하나는 다 정말 미약하지만 이 모여서 우리가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게 미팅이에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조인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미팅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오시고 지금 줌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나 하나쯤이야? 그거 정말 삐기예요. 극단의 이기주의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시면 나는 그 시스템으로 덕을 보겠다고 하면서 진짜로 그 미팅을 유지시키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 수 없는 거예요. 덕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덕을 보고 싶으면 평소에 내가 진짜 파트너가 없건 있건 내가 힘이 빠졌건 어쨌건 덕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의 존재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미팅에 데리고 와서 줌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아무도. 그리고 다 화면 끄고만 들어.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에도 힘을 받고 싶은데 모시고 왔는데 없어 사람이. 그러면 이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 아메인 함께하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아까 심수연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함께라는 게 브릭스와 함께예요. 브릭스와 함께.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능력밖의 일, 평범한 사람을 비범으로 만드는 그런 모든 그 기초가 되고 복제의 틀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이 미팅을 1번으로 꼽은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책 읽기. 자, 책 읽기는 확신을 주죠. 확신을 주죠.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 내지는 그 내용이 없을 때 신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을 가져야 긍정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은 늘 흔들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째. 그래서 그 책은 우리한테 그런 긍정을 심어주는 도구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자기 성찰의 도구죠. 자기 성찰의 도구인데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요. 내가 힘들어도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게 쉬워져요. 그 책을 늘 끼고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뭐냐면 진짜 그걸 그냥 놓고 있었던 분들은요 다시 일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건 제가 파트너를 성장시키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는 광경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그 책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한, 어쩌면 스폰서보다 훨씬 훌륭하죠. 저보다 너무너무 훌륭한 게 책이죠. 그 책의 말을 듣겠다라는 그 자세와 그 책의 말을 듣고 있는 훈련이 된 습관, 그것이 나의 그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기복이 그 기복으로 갔을 때 빨리 올려주는 역할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래서 책을 손에 쥐고 입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파트너한테 이런 습관을 키워줘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이 기복이 심하죠. 그런데 그 기복을 줄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건 책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하는 게 그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는다는 건 시간 방지지 않은 태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파트너를 볼 때도 아, 저 친구는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지식이며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점점 나를 다듬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진짜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이들 책을 권하고 읽히고 하는 거잖아요. 왜 아이들한테 책은 권하는데 왜 권하는지 알고 권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어도요. 제가 보니까 다독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메이 세계에서도. 그런데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다독은 종이 안에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과 그 책의 그 훌륭한 내용이 계속해서 피드백이 될 때 우리가 진짜 리더가 되는 거지 책만 읽는다고 리더가 되는 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원 듣기. 음원 듣는다는 건 사실상 미팅을 매일 참석하는 거죠. 내가 음원을 세 개 들었다. 오늘 미팅 세 번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미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내가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미팅에 참석하고 내가 잠자기 전에도 미팅에 참석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미팅에 참석하는 거죠. 그거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실 이 음원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흘려놓고 듣기도 하고 또 필기도 하지 필사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필사를 하는 거를 정말 뭐 매번 필사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아 이거는 필사해야 될 각이야 그러면
꼭 그 내용은 필사에서 저장해서 가지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 일 사업하시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열정과 믿음을 막 부스팅 시켜주고 간접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음원을 들으면서 내가 막 상처받았던 거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공감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메이 안에 있다라는 어떤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또 성공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진짜 말빨 그러니까 내 말에 힘이 없고 내 말에 에너지가 없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음원을 들으시되 정말 마음에 드는 음원을 반복적으로 한 30번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들 음원 듣는 걸 보면 너무 그냥 매일같이 하나 그냥 이렇게 듣는 거를 그냥 하시는데 정말 그거를 필사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리더의 얘기를 막 따라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음원이 없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사업 설명하고 그분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그분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그거를 음원 듣기를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동기부여 음원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애용. 제품 애용은 제품 애용이라는 건 단순한 그 전제품 사용이 아니라 전제품의 애용이죠. 사업자로서 아주 기본적인 자세고요. 이 제품 애용이라는 게 수익 발생의 첫 단계예요.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사업자로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용을 하게 되면 내가 아메이를 사랑하게 되죠. 우리 제품을 애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메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도 이거는 전쟁이 나도 내가 뭐 어떻게 된다 그래도 그 아메이 제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왜 전쟁 난다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됐었을 때 제가 진짜로 세모노 메가를 10통을 사서 지퍼팩에다가 넣고 내가 이고 가면 내가 애를 떠매고 가도 어깨가 안 아프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념이고 믿음이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에요. 이 애용이라는 건. 그리고 어쨌든 전제품의 애용은 내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돈 저 돈 다 딴 데 쓰면서 제품 애용은 안 해. 이 돈 저 돈 다 막 너무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라는 돈을 쓰면서 뭐 정수기 사는 건 아깝다 그러고 청정기 사는 건 아깝다 그러고 그건 진짜 아직 우선순위가 아닌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애용할 때 저 돈 없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고기 안 사 먹었어요. 그리고 과일 끊었어요. 진짜. 그리고 냉장고 뒤져 먹자 하고 냉장고에 써붙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풍성풍성 돈을 쓰면서 사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줄여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줄이는데 뭘 줄이냐? 아메인 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형편에도 제가 그냥 쓰던 물건 딱 박스에 넣었었어요. 진짜로. 남은 거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세제 같은 거 다 사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걸 꺼내게 되더라고요. 왜 꺼내게 되냐면 데모하려고. 비교하려고. 그래서 그 애용이라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사업 속도를 붙여요. 왜냐하면 아메를 사랑하고 믿음과 확신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사업 속도가 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수기를 쓰는 게 투자예요? 내가 생리대를 쓰고 고추장을 쓰는 게 투자예요? 아메이로 카드가 찍혔다 그래서 그게 다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 가서 쓰던 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 소비자 관리는 이 아메이에서 수입은 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 소비자 관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뭐냐면 내가 소비자를 관리하지만 소비자가 쓴다예요. 소비자 관리는 내 입장인 거예요. 내 입장인 거지만 상대방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쓴다예요. 쓴다가 궁극적 목표예요. 더 궁극적 목표는 사업한다죠. 사업의 기회를 갖는다죠. 쓰면서. 그래서 스스로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 관리를 하는 건 스스로 쓰게 하고 사실은 이 스스로 쓰게 하는데 내가 저는 사람들한테 이거 쓰라 그러는데 마음이 좀
제가 이렇게 선뜻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아메의 제품에 그 정말 좋은 거를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그렇게 쓰는 것이 그 사람한테 정말 유리한 일이라는 거. 내가 이걸 권하면 권하지 않는 게 나쁜 거라는 거. 어? 나는 좋은 물 우리에 먹이면서 상대방 아이의 물은 아무거나 먹여도 된다라는 거를 내가 그냥 인정한다는 거. 그거 진짜 내가 권하는 것이 헬핑이라는 거. 내가 제품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헬핑 피플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솔직히 누구한테 이걸 권해도 당당하게 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네트워크의 시작이에요. 미국의 그 본사의 그 현관에 가면 이렇게 동상 하나가 서 있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동상이었냐면 제일 밑에가 아메이 본사 직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고 그 다음이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제일 위에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이 네트워크 사업은 소비자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비굴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소비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한 명의 희망이 그 한 명의 불씨가 정말 네트워크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 불씨가 되는데 한 분 한 분 우리가 소중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자 관리의 궁극은 사업 기회 전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사업 설명. 이게 사업 설명이 진짜 사업의 스타트죠. 사실 책도 뭐 소비자도 읽을 수 있고 미팅도 한 번씩 들어올 수도 있고 음원도 듣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음원 많이 듣죠. 음원도 듣고 제품도 쓰고 그 심지어 야 이거 써봐 하고 소비 전달도 할 수 있어요. 소비자도. 그런데 소비자가 안 하는 게 있죠. 사업 설명은 잘 안 하죠. 실제로 수익 구조를 펴놓고 사업 설명하는 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진짜 진정한 내 사업이 언제 스타트 됐냐. 내 사업이 처음 아메이를 만나는 건 미팅이지만 내 사업이 진정 스타트를 언제 했냐. 동그라미 그리면서 사업 설명하는 하는 날이 내 사업의 스타트인 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STP라는 건 show the plan, show the product, show the people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사실 내가 이걸 전달할 때. 왜냐하면 그분은 플랜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어떤 분은 제품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피플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쇼드업 STP에 포함된 의미는 그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 STP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역시 진정한 헬핑이라는 거. 그 사람도 꿈꾸지 못한 보다 나은 삶을 내가 대신 꿈꿔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인생의 어떤 희망과 대안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헬핑이죠. 그렇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던 그 사람이 거부를 하던 어쨌든 간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 설명은 진짜로 누구에게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반복해서. 골라서 한 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반복해서. 그래서 STP를 3개월 이내에 100번을 결단하시면 반드시 3년 이내에 다약하십니다. 그건 공식입니다. 그치. 1년 이내에 100번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100번. 그러니까 몰입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STP 사업의 스타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아메이는 컨설팅 사업이야. 근데 컨설팅을 안 받아. 그러면 컨설팅 사업이 꽝인 거죠. 그렇죠? 나 혼자 하는 개인 사업만 하는 거죠. 그 사실은 컨설팅이라는 건 그분이 어떤 리소스를 나한테 제공을 해줘야 내가 그걸 토대로 컨설팅을 하는데 스폰서한테 전화를 안 걸어. 스폰서하고 상담을 안 해. 그러고 나서는 삑 한마디 얘기해서 부채도사도 아니고 스폰서한테 뭐 방향을 결정해 달래. 그러면 어떻게 스폰서가 그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상담이 안 되면은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방 메고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올까 하시는 분들은 100% 다 상담 부족이에요. 그래서 상담은 속도고 효율이고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초보 사업자나 뭐 사업을 진행하신 분이나 시스템을 자기 상황에 맞게
다시 그 적용을 시키는 거.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배워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메인은 관계 사업이다. 관계를 잘해야 되고 관계를 잘한다는 게 뭐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 상대방하고 소통해야 되고 소통하는 게 뭐지? 이런 어떤 모르는 것들을 내가 컨설팅을 통해서 더 잘게 잘게 씹어가지고 진짜 나한테 맞게 나한테 알아듣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거를 안 하고는 내가 복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잘해서 어느 핀까지는 갈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할 줄 모르면 나 잘 봐 이렇게만 하는 거야. 나 잘 봐, 나 따라해, you can do it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보고 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더 쉽게 맞춤형으로 복제될 수 있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그 개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비즈니스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상담이죠. 그리고 상담을 자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귀가 열려서 듣는 귀가 열려서 상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이러시는 거예요. 했죠, 스폰서님. 그건 아직 상담 귀가 안 열린 거예요. 했죠. 그게 아니라 스폰서가 얘기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했죠가 아니라 내가 했는데도 스폰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무슨 말, 정말 이렇게 토를 달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더 무슨 뜻이 있을까? 왜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그 상담이 온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담을 많이 하시는 거, 수시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요청하시는 거, 그걸 꼭 강추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뢰쌓기. 아메인은 관계 비즈니스죠. 관계 비즈니스에서의 신뢰라는 건 모든 것의 기본이고 최고의 효율이고 전부예요. 사실은 신뢰라는 건 진짜 만들기가 쉽지만 진짜 깨지긴 쉬워요. 그래서 그 신뢰 공식 있죠. 신뢰 공식은 자기중심성 분모분에 친밀감 플러스 일관성 플러스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이 일단 높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중심성이 높아, 그러면 아무리 내가 친밀감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다 깎아먹는 거예요.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신뢰를 어떻게 줄 수 있나를 한번 진짜 이 공식에 다 잘 본인을 대입해서 한번 자기 성찰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난 옛날에 이분하고 되게 신뢰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분이 왜 이러지가 아니라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내가 아메이 사업자로서의 신뢰를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쌓아야 되는 거고 신뢰는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정직하고 내 이익만 구하지 않은 데서 나와요. 신뢰는. 그러면 사실 원칙이 없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의리가 없고 정직하지 않고 내 이익대로만 행동을 하면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 쌓기라는 건 여러분이 소비자를 만들거나 사업 설명을 하거나 관계를 이어가는데 다 밑바탕이 되는 게 신뢰 쌓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쌓기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약속이 안 잡히거나 뭐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누군가하고 만나세요. 계속. 누군가하고 만나서 그냥 차라도 한잔 하시고 노시고 그것이 사실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 없는 날 괴로워하지들 마시고 누구를 신뢰 쌓기 할까 하는 명단을 적어 놓으시고 신뢰 쌓기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제가 참 이 탱크화에서 제일 못하는 게 운동인데요. 그 운동이라는 거를 저는 정말 그냥 이 팔다리 운동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운동을 조금 해보다가 보니까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이 마인드도 잡아주고 내 생각도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이 체력도 올려주고 그래서 시간 관리까지 시키는구나. 내가 자기 관리를 하는 데서 마인드, 나의 생각, 정말 감정 뭐 이런 어떤 시간, 체력 이런 걸 관리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해주는 게
이게 운동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저도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운동은 뭐 젊은 분들은 뭐 그렇게 막 필수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재미있어서 운동하는 거지. 근데 이 갱년기 이후로는 이 탱커에 꼭 넣어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컴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탱커화를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게 이컴이잖아요. 어딘가에 같이 쓰는 거. 근데 그걸 왜 하냐? 에너지나 감정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죠. 이거 파트너십의 끝판왕이 이컴이에요, 사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제가 탱커화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근데 그 탱커화를 쓰는 걸 보고 그렇게들 즐거워하세요. 왜 즐거워할까요? 사업 설명 안 함. 운동 못 함. 이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일한 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스폰서님도 저랑 똑같으시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한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나는 탱커화를 썼을 뿐인데 누군가한테는 헬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지내왔던 어떤 부분들이 내가 텅텅 비게 만들어놨던 그 탱커화가 누구에게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래 다시 해보자 하는 희망이 되고 이렇게 진짜 그 헬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장이 되는 거예요. 이컴이. 그래서 그 이컴이라는 거를 진짜 그냥 정말 그냥 나 혼자 쓰면 되지. 내가 나 혼자 되돌아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함께 하는 개인 사업이라는 거에 삐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단톡에서도 하시지만 다시 카페로 나오셔서 전체 방에 올리는 복붙하는 수고를 한 번만 해주시면 단톡에서는 잘들 쓰시겠지만 그러면은 더 브릭스가 함께하는 그런 그 이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번이 완벽주의래요. 두 번째가 쉬운 포기래요. 세 번째가 자기 비하래요. 이거 우리 탱커하면서 미친 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지 않고 다 하지 못해서 못 써. 그러고서는 나 며칠 쓰다가 이제 금방 포기를 해버려.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 비하를 해. 이게 성공하지 못하는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끈기라는 건 행동으로 표출된 믿음이에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내 자원이고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끈기라는 건. 그래서 그 끈기를 여러분이 붙잡고 이 아메이의 성공 방식으로 모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